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에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깨뜨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좋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네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사야가 자기를 빗대어 말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서 말할 때 어미라고 말한 이 어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이를 낳은 자를 어미라고 말하죠. 그 어미가 이혼 증서를 줬느냐라고 말하니 결혼을 한 어미요, 또 자식을 낳는 어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을 가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데려온 후에 그가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어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어미라고 표현된 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세라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복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라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세라를 자유하는 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어미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세라에게서부터 낳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다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이삭의 후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진 자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들을 낳고 그가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유다 족속을 또한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라는 얘기는 체주라는 얘기는 체주는 말하자면 돈을 구워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체주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 빚진 자의 체주가 누구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인 유다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자 유다는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빚진 자이냐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빚을 지도록 목숨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은 그 어떤 체주에게도 너희를 팔지 않았다.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를 내어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게 아주 내어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율법에 놓여져 있어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잠시 잠깐 율법 아래 매임받게 하셨지만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면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믿음의 때까지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그때까지만 매여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보냄을 받았을 뿐이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다. 종이 되도록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세라의 후손으로 낳은 그 이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왜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1절의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 결혼한 여자가 불의한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죄악이 발견되어서 그 죄악 때문에 누구에게 팔렸느냐? 죄의 주인인 마귀에게 팔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하고 그 죄악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올라올 때 그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품은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인 마귀에게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도록 한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내어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정말 죄악에 팔려지고 배역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찾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부르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가서 5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문을 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불러도 그 십자가에 나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신부로서 정결함을 입고 그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져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음력을 품고 세상의 것과 짝하면서 음녀를 낳는 짓은 할지언정 진실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게 해요?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음녀와 같은 자와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세상과 짝하고 있는 나 같은 음녀와 결혼을 하고 나 같은 여자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나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고멜이 불러다 놓으면 또 나아가서 다른 남자하고 있고 또 불러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또 여전히 죄에게 나를 주고 있고 회개하게 하시면 또 나아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고멜과 같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러와도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오늘날 과연 몇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심령이 강팍해서 너무 굳어져 버려서 너무 세상으로 찌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잘났다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은 자인 것처럼 믿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에 있다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의인을 찾는데 의인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는데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인데 자기의 의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사는 자가 의인인데 그런 자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러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심령은 강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됨입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내 안에 내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죽은 정말 나는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나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질 능력이 없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어도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혀있기 때문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야 죽으리라. 주님이 그 심령에 생명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공고한 심령이 되어져서 마른 사막과 같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지고 그리고 죽어가게 주님이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죽은 자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고 은혜 속에 더 들어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낮아지고 그 은혜가 더욱더 감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세상 것을 절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선 초월한 자로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그 생명만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심령이 사막과 같이 되었고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덮여 있었어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는 얘기는 캄캄한 밤이란 이야기입니다. 굵은 배로 덮었다는 얘기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영혼들이 정말 바로 갈 길이 무엇인지 말씀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몰라서 심령이 가래있고 어두운 영에 붙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져 있고 정말 죄 가운데 나아가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 시점이 바로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여있는 시대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캄캄할 때, 영적으로 캄캄할 때, 말씀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영적인 밤입니다. 이 밤이 캄캄하게 더 깊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듣고 있느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요, 얼마만큼 그의 그 구원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4절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실 때 그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그 공고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 말은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럴 때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보면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말하고 있고 등불을 손질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침마다 반드시 향을 살러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반드시 손질해야 돼요.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도록 계속 태워놓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 불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불똥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더 환하게 잘 피우게 하고 그 향이 꺼지지 않으려도록 향을 또 아침마다 사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여호와 앞에 기도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심령에 그 성령의 빛을 받아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아침마다 주님 앞에 교통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우리는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주 예수님도 또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육체로 오셨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바를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게 성령님이 하기도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방언으로도 또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6절로부터 7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러면서도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뺨도 맞고 침뱉음도 받고 모욕도 당했고 채찍에 그 등이 맞기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을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절대로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돕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또 8절에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의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정말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오직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걸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고난을 함께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만을 들고 산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친히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라.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아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우격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서 꿀릴 것도 없고 그 어떤 것에 내가 심령이 상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떳떳하고 그만큼 당당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 또 9절 초입에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와 다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그 권능은 율법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내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아니하다면 사망은 나를 절대로 쏠 수 없고 사망은 절대로 나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나에게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산성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산성 안에 피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도피성 안에 그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을 가서 피해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안 되지만 정말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사람을 죽인 자라면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신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요구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산성 안에 거하는 자, 그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정죄함을 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입의 말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자리 잡고 있으니 입으로도 의의 말만 하니 구원 네, 이르게 되어지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마귀가 사단이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 입의 말이 불의를 말하니 그 말에 정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입에 분이 일어나고 내 입에 정죄함이 일어나서 내 입으로 분을 말하고 정죄를 말하고 판단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스스로 입술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하죠. 또 내 입술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진다 라는 말을 해요. 그 옷같이 헤어지는 건 좀이 먹고 벌레가 먹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육체를 따라서 어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육체의 열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힘을 의지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다 없어질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 정말 의의 말씀을,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청종 해라 이 말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정말 보내임을 받고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중요한 건 먼저 그 종이 의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냐를 살펴봐야겠죠. 그 종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세상 말을 하는지, 여기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잘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의 종을 가장한 정말 사단의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의 삶을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이 노아 방주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경청해서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상속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10절 말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회개하며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나오면 너희 죄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로 다 도말해버리셔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고 눈과같이 휘어지도록 덮을 수 있는 것,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 피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외치는 그때와 같은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말씀도 없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11절 말씀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띈 자요. 이 말씀 뭐예요? 불을 띄워서 우리 몸에 불을 띄웠다는 거예요. 허리에 둘렀다는 거예요. 횃불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지도록 스스로 불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죠. 믿지 않으므로 이미 저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이 땅에서의 행보가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불꽃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운 횃불,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죄악에 거하고 있으며 그 죄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있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심판 안에 이미 있는 자여 그 심판 안에 걸어가는 자이다. 그런 너희는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뿐이다. 심판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고 너희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왜 말씀을 보내셨느냐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금 말씀을 보내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 하지만 이제 회개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면 회개한 자는 회개한 대로 거두시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그 불의한 대로 거두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말씀으로 천지가 시작이 되었어요.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살라질 때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불살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보존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하여서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면 너희는 불 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요 심판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고 둘러있는 그 불로 인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으로만 나간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의 구원이 되심을 모든 자 앞에 그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